맞습니다. 정말 명승부 뒤에 명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명승부를 준비하고 있는 호남대학교의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추성원 골키퍼, 강희준, 이현석, 허시원, 태현진, 김태환, 강동현, 김영준, 양찬영, 강승호 그리고 호남대학교의 붉은 유니폼 과연 오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초당대학교입니다. 김준환 골키퍼, 박건, 전찬욱, 김태호, 유경민, 류세현, 주건웅, 이승준, 신현, 김우빈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양팀 곧바로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초당대학교, 오른쪽이 호남대학교입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소유권 또 넘겨주고 맙니다. 밀고 올라가는 강동현.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김영준 열렸고 슈팅! 오! 들어갔어요! 선제골 호남대 김영준! 제시 김영준입니다. 제시 김영준! 김영준의 오른발 오늘도 불을 뿜었습니다. 거리가 멀었고 네 다시 보시죠. 거리가 상당히 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시도했던 것이 김정현 골키퍼의 손에 스쳐 지나가면서 골문에 강하게 꽂힙니다. 김영준의 멋진 선제골 스코어 1대 0. 오른쪽 공 내려놓습니다. 전찬욱. 전찬욱이 보여줘야죠. 슈팅! 옆 그물. 네, 호남대학교에서 지금 김영준이 보여줬기 때문에 초당대학교도 전찬욱이 보여줘야 합니다. 초당대 에이스 전찬욱. 팀이 뒤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슈팅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시도 좋습니다. 자 안쪽 넣어줬어요. 돌아섭니다. 왼발 각도 한번 아꼈고 뒤쪽 내줍니다. 자 허시훈이 한번 때려봤어도 됐는데 자 김영준입니다. 오! 엄청난 득점입니다. 멀티골 김영준! 대단하네요. 김영준이 오늘 투샷 투킬 두 번 모두 정말 환상적인 오른발 가마차 슈팅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허시훈이 잡고 돌고 왼발 때리지 않고 뒤로 내줬고요. 자 태현진과의 호흡. 와 아름다운 궤적입니다. 팔을 쭉 뻗어봤던 김정현 골키퍼입니다만 막을 수가 없었고요. 골키퍼 손 막 고전했던 적이 없거든요. 자 또 한 번 각도 엽니다. 김영준입니다. 이번엔 내줬어요. 박스 쪽 슈팅 벗어납니다. 그대로 골킥 선언. 양찬영이 이번엔 직접 득점을 노려봤습니다. 아 김영준의 오른발을 다 견제하기 때문에 양찬영 쪽으로 수비 견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다 김영준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양찬영이 열렸고 왼발 슈팅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태현진 측면 좁혀 들어옵니다. 강동현 직접 슈팅! 왼쪽으로 살짝! 아 강동현 선수도 득점 능력이 있습니다. 강동현의 강력한 슈팅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네, 호남대학교는 2022년 7월에 펼쳐졌던 1, 2학년 추계 대회에서 4강까지 오른 성적 낮게 깔아주는 패스 잡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자 왔어요 왔어요. 아하 네, 허시훈 선수의 회심의 마무리. 김정현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등지고 여기서 왼발 각도 열고 왼발 슈팅 바로 갔거든요. 김정현 골키퍼가 이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찬욱 넣어줬어요. 신현 돌아섭니다. 이어받는 전찬욱 먼 거리 슈팅.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전찬욱이 먼 거리 과감하게 한번 슈팅 가져가 봤습니다. 지금 힘이 제대로 실리진 않았습니다만 뒤쪽으로 내주고 슈팅까지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정말 좋았거든요. 전찬욱의 장점이 모처럼 한 차례 나왔는데 호남대학교가 100% 최선을 다 낮게 깔아줍니다. 자 갑니다. 네 좋은 크로스 반대편 흘렀고요. 슈팅! 다시 한번 오른쪽 왼발 직접! 아하! 김태호! 최상원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조금씩 조금씩 초당대학교도 득점 찬스를 노리고 있어요. 주건웅의 좋은 크로스가 나왔고 세컨볼 슈팅 한 번. 자, 여기서 재차 슈팅 두 번째.
끝끝내 유효 슈팅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초당대학. 두 골차 리드를 잡고 있는 호남대인데 초당대학교는 한 골만 따라잡아도 정말 전반전은 잘 맞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건용 돌파합니다. 반칙이 아니었군요. 다시 한번 갑니다. 이번에도 공만 건드렸습니다. 유경민. 자, 좁은 공간 뚫어냈어요. 잡아놓고 뒤쪽 슈팅 뜹니다. 초당대학교의 날카로운 공격. 이번엔 류세현의 오른발이었습니다. 자, 유경민 선수가 끈덕지게 두 명 사이를 파고들었던 곳에서 출발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일단 이 경합도 좋았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던 초당대학교. 또 공 건드리고 또 공 건드리고 뺏길 때 뺏길 때 뺏기지 않으면서 여기서 뚫고 들어갔던 유경민. 그리고 컵백 잘 흘려줬고 네, 슈팅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자, 초당대학교가 득점에 가까운. 네,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을 때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종료됩니다. 전반전 주인공은 바로 이 선수 김영준이었습니다. 초당대학교와 호남대학교 초반부터 정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만 호남대학교의 김영준 선수의 오른발 강력한 빨래줄 두 방이 득점으로 이어지면 됐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봐서는 강동현 선수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왼발 들어 올렸습니다. 허시훈 헤더 떨궈 놓고 슈팅! 정면으로 갑니다. 오늘 경기 김영준의 오른발 슈팅 처음으로 골키퍼에게 막힌 것 같은데요. 강동현의 크로스, 허시훈의 헤더, 김영준의 마무리.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허시훈 선수와 같은 포스 계속 원터치 연결 이어집니다. 김태호. 자, 이렇게 경기 템포를 좀 끌어올려야 하는 초당대학교예요. 유경민 쪽 열려 있습니다. 골라인 그쳐 슈팅! 골! 한 골 따라잡습니다. 초당대학교! 스코어 2-1 유경민의 득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경민 선수도 이번 대회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분위기를 잡아갔던 초당대학교. 그런 초당대학교에게 마땅히 큰 도전을 가지 않았던 호남대학교이기 때문에 초당대학교가 이렇게 만의 골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 각도가 없었는데 유경민의 날카로운 슈팅이 골키퍼 골문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스코어요. 왼발로 가운데 띄웁니다. 헤더! 어버설합니다. 네. 살려내보려고 했던 김정현 골키퍼 그러나 잡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헤더. 글쎄요, 저희 카메라 각도상으로는 어느 선수가 맞았는지 명확하게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대현진 다시 리턴 받고 돌아서는 과정 공 뺏어냅니다. 반칙 아닙니다. 밀고 올라가는데요. 류세현 접어놓고 슈팅 각도 유경민 류세현이 꺾어주고 유경민의 마무리. 첫 번째 득점이 나왔던 것과 비슷한 장면이었는데 이번엔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힘이 들어갔던 유경민의 오른발 슈팅. 이번만큼은 아쉬움을 삼킵니다. 공 따냅니다. 호남대 역습 찬스. 그러나 저지가 됐습니다. 공격 숫자 많아요. 초당대 내줬어요. 류세현 오른발 낮게 골절! 어허! 이게 벗어납니다. 류세현의 오른발 살짝 오른쪽으로. 한끗 차이로 동점 찬스를 놓치고 마는 초당대학교입니다. 장지영이 침착하게 잘 밀어줬고요. 류세영의 슈팅이 수비 뒷발 맞고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은 조하민 선수의 수비였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좋은 위치에 잘 서 있었다라고 칭찬을. 자, 전달됐습니다. 장지영 쪽으로 공 이어집니다. 왼쪽 측면 낮게 신현의 왼발 컵백 그리고 유경민 잡고 슈팅! 아하! 이것도 맞고 나갑니다. 와, 초당대학교 될 듯 분위기는 확실히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신현의 컵백 크로스 유경민이 오른발로 잡고 각도 열고 슈팅. 아하, 글쎄요, 잡아놓지 않고 바로 때렸으면 어땠을까 본인도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역습 찬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건웅이 달립니다. 주건웅의 주력이 이제 공격 쪽에서 빛을 발할 차례. 오른발로 크로스 붙입니다. 자, 직접 때려요. 장재형. 오호, 뚝 떨어지는 궤적. 골대를 살짝 넘어갑니다.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주건웅의 질주, 장재형의 마무리. 단순했습니다만 확실한 선택들을 보여주면서 득점에 가까운 찬스를 맞이했던 초당대학교입니다. 자, 아직 모릅니다. 다시 한번 머리로 끌어냅니다. 네, 이 패스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는데 마지막 수비가 빛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8강 진출의 주인공이 정해집니다. 호남대학교와 초당대학교 마지막까지 뜨거웠던 승부. 호남대학교가 전반 초반 터졌던 김영준 선수의 두 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스코어 2대1의 최종 승리를 가져갑니다.